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가락 수산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가락 수산시장이요? 네. 아니, 그렇게 노량진한테 당하고 왔는데 누가요? 그래서 가락. 뭐 먹으러 가는 건가요, 오늘? 전 방어를 먹고 싶습니다. 아, 방어철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철 해수산물인 대방어와 대게를 먹어보러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 와봤는데요. 지난번 노량진 수산시장 편에서 너무 흥정을 안 하고 구입을 한 덕에 부산에 계신 어머님이 영상을 보시곤 상인과의 밀당 없이 그냥 구입을 하게 되면 호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흥정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후문 쪽으로 들어와 조금 길을 헤매게 되었는데요. 가락 시장 단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후문으로 들어오시면 구시장 쪽이고 신시장은 가락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목적지가 가락물 시장이었는데 일단 오게 됐으니 정보도 드릴 겸 시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주차는 오래된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요. 3층으로 되어 있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차에서 내리면 자연 친화적인 스멜과 약간은 누아르 영화에 나올 법한 음산한 기운을 가진 주차장이 나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살려는 드릴게. 주차장을 나와보면 선어를 파는 곳이 나오는데 저희는 오늘 목표가 대방어와 대게라 이곳은 살짝 지나쳐 코너를 돌게 되면 활어를 판매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가 활어 주 방어 이거 키로 만 원 들어가세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데요. 뭘 찾아요? 네? 네. 방어. 방어 얼마씩이에요? 이거가 마무리 키로당 만 원 타나? 여기다 한 번 더 볼게요. 구시장은 가격이 괜찮긴 한데 저희의 목표물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패스해줬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매센터가 나옵니다. 방어는 얼마씩 해요? 방어 이거? 한 마리 다요? 아니요 아니 조금씩 그럼 잘라서도 팔아요. 한 접시? 네, 저런 거 작은 것도 있고. 한 접시당 얼마씩 하는데요? 한 접시만큼 자르면 5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집의 시세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바가지를 당하지 않는 팁이고요. 귀찮더라도 끝까지 시세 조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게는 얼마씩 해요, 요즘? 대게 지금 키로 여기 6만 원짜리고요. 네. 한 마리가 여기서 1kg래요, 지금. 10만 원에 키로에. 오마카세가 나가. 오마카세가 나가. 다 돌아보면서 시세를 조사해본 결과 거의 다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단일 품목 위주의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키로에 7만 원. 7만 5천 원. 방어요? 네. 방어 요 정도 하시면은 5만 원. 몸통 부분은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5만 원. 이만큼?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맛있는 거지. 요 부분이 제일 맛있어. 그렇죠. 아, 요렇게 다 그러니까 전체가 요렇게 다 맛있는 거예요, 이게. 꼬리 부분은 별로. 꼬리 맛이. 한 번만 다 돌아보고서 일단은 여기가 끝이거든요. 네. 몇 개 없어. 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가 한번 보고서 그러면은 여기 다 닫았다. 거의 다 된. 이곳은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는 경매시장이라 문을 닫은 곳이 많아 조금 더 다양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가락물로 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락물은 구시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식답게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어 기분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온도차가 완전히 다르네요. 왜 그러셨어요? 후슐랭님. 네, 죄송합니다. 저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아, 네. 아까 왜 그러셨어요? 확실히 구시장과의 온도차가 있었는데 뭔가 재래시장과 마트와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가락물로 오시는 게 저처럼 질타를... 가락물은 총 3층으로 각 층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육류시장도 같이 있어 마장동처럼 고기를 구입해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튼 엘베가 주차장과 연결되어진 편의성은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수산시장 내에 바닥이 젖지 않아서 흰 바지를 입으셔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정표가 되어 있어 길을 찾기 수월한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다 가격이 네, 가격이 다 있죠. 아, 방어도 있고 다 있네요. 확실히 가격은 구시장 쪽이 좀 더 저렴한 편이지만 내가 원하는 어종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인디오더 방식의 모듬의 구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가격 또한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점들의 시세는 똑같지만 서비스를 어느 정도에 주느냐에 따라 점포 선택이 달라지는 듯한데요. 저희는 유독 손님들이 많은 한 점포를 선택해 이곳에서 구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개는 어떻게 해요? 개는 이제 사이즈별로 가격이 틀리고요. 대게 있고 킹크랩 있고 홍게 있고. 홍게가 어때요? 좀 맛있는 거. 제 맛있는 거 다 맛있죠. 근데 저렴한 거는 홍게가 가장 저렴하고요. 대게는 어때요? 대게 이제 좋은 걸로 하시면은 좋은 거는 저 위에 있는 게 좋은 거고요. 9만 원 나갑니다. 1kg. 아유, 저 왜 이렇게 비싸? 7만 원 하면 아, 그런 거 같은 거는 살 자체가 좀 틀리고요. 저건 크기 자체가 틀려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만 꺼내볼래, 그거? 이거? 예예. 제가 9만 원? 한 마리가 9만 원이 아니고요, 어머니. 1kg당 가격은 9만 원이라고. 얼마 정도 해요? 바람을 해요. 좋은 걸로 바를게요. 이제 딱 이것만 얹어서 막 기대는 거니까. 봐봐. 7, 6, 6. 얼마예요? 12만 3천 원 나와요, 어머니. 아, 이거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죠? 예, 네, 1.4kg 정도 나오는 거죠? 되게, 되게. 어, 맞는데? 사장님의 립 서비스가 상당했고요. 아까 또 챙겨드릴게요, 이것저것. 저 뭐가 게 있어, 근데? 저거는. 아, 이거는 생각하신 것보다. 보시면은, 게 자체가.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오늘 드시고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드시다가 살이 없거나, 맛이 없거나, 그럼 전화만 하세요. 그러니까 돈 갖고 올라갑니다, 다시. 다시 있습니다, 제가. 네? 어, 그럼요. 엄마, 우리 장사 하루만 할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엄마. 길게 볼 거예요, 엄마. 이거 제가 요거 고기에 같이 드시게끔 해드리려고. 너무 딴 것도 너무 얘기해. 아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드린 거고. 아, 그거 아니야. 다음에 오셔야 돼, 삼촌. 아, 명언 하나 쳐요. 회는 어떤 걸로 할까요? 회는 도미와 대방어 조합으로 해봤습니다. 최종으로 다 섞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거죠. 워낙...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네. 아, 진짜 뭘 자꾸 가격 올리냐. 아니, 얼마 받을 건데? 아니, 나... 아, 그래갖고. 엄마 마지막으로 얼마 받을 건데, 그래서. 아, 뱃살 쪽으로만 해갖고 하면 한 10만 원 나와요, 엄마. 배하고 저기 네, 도미하고 해가 섞어갖고. 근데요, 뱃살이 너무 기름지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엄마 꼬리는 안 드리고 엄마 저 가운데로 해갖고 등살하고 뱃살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드릴게요. 그게 낫잖아. 너무 기름진 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운데로 해갖고 10만 원에는? 아니 10만 원에 뱃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그냥 가리비 6살만인가요? 아니 내가 세분이니까 번개 잡폭발 3개 넣어드리는 거. 아니 그냥 형이로 넣어드리는 거야 엄마. 내가 남아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얘기하니까 나도 기분 좋게 드리려고. 그걸로 골라볼게요 엄마. 여기 어떤 거? 앞에 이거? 어, 예. 다 똑같아 엄마 근데. 하나 더 큰 거 이거? 어, 되게. 이거까지? 어, 이렇게. 번개도 큰 걸로. 아, 됐죠? 아, 네. 예, 예, 예. 긴 흥정이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하기 전에 무게를 한번 재주시는데 식당 신비가 무게로 가격 측정되기 때문에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대게와 대방어, 도미까지 22만 원의 구입을 마쳤고요. 식당은 2층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들어가기 전 가격표가 쓰여있어 확인을 해봤는데 와, 노량진과 비교하면 상차림도 반값이고 찜도 개체별로 가격을 받는 게 아닌 통으로 받고 있어 훨씬 합리적 가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0점이 맞춰진 저울에 구매자가 직접 무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사진도 직접 찍으라고 하셔서 투명성 있는 시스템 자체가 노량진보다는 훨씬 괜찮게 느껴지는 거. 이건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뭐 식당 내부도 상당히 넓고 쾌적해 회식이나 가족 외식 공간으로도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찬에 와, 노량진의 6천원 상차림보다 훨씬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곳에선 야채까지 주셔서 정말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노량진에서 못 먹었던 소주는 소고기 전문가와 어머님이 한잔 해보기로 했고요.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콜라로 기분을 내봤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탐방기는 위쪽 카드를 누르시면 영상 보기로 연결되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로 받아온 멍게와 전복을 먼저 맛을 봤는데 멍게도 신선하면서 달았고 전복 역시 꼬독꼬독함과 신선함이 잘 느껴져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챙겨주신 해산물들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 깜짝 놀랐고요. 조개나 가리비의 씨알이 그닥 굵진 않았지만 공짜라는 생각에 만족감 있게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 맛있는데 그때 노량진에서 찜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그때는 철이었잖아 제철. 아 그런가. 새우도 제철 새우보다는 단맛이 덜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흥정을 잘하신 덕에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기분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서비스 해산물을 다 먹어갈 때쯤 오늘의 주인공 대게가 등장을 했는데요. 한번 먹어보세요. 와 맛있겠다. 이거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어봐. 어때요? 보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아 맛있다. 뜨거운 뜨거가. 살의 쫄깃탱탱함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왔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아 달다. 아 진짜 맛있다. 대게의 수율량도 거의 80% 정도 차 있었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행복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대방어도 확실히 뱃살 부위를 많이 주셨고 도미 역시 퀄리티 있게 껍질과 함께 내어주셨는데 뭔지는 잘 몰라도 저렇게 껍질이 붙은 채로 도미가 나오는 것이면 거의 고급 횟집에서 껍질을 데쳐 나오는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튼 10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와 양이면 3명에서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고 회의 크기나 두께감도 상당히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맛을 봐야겠죠. 어때요? 나 올해 첫 방어인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내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있어. 이게 좀 더 기름진 부위 아니야? 아, 그게 뱃살. 아, 이건 많이 기름진 거구나. 기름진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철에 먹는 대방어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쫀득한 식감에 식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한 풍미가 느끼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기름짐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합니다. 와, 편집하는 지금도 또 먹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도미는 숙성된 회를 좋아하지만 껍질이 붙은 채로 나온 이 도미도 고급진 쫄깃함을 잘 전달해줘 보통의 활도미보다는 한층 차진 느낌을 더 많이 받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입에 제일 잘 맞는 회가 어떤 회래요? 원래 도미 되게 좋아하는데 방어 철이라서 그런지 방어가 너무 맛있어요. 방어가 훨씬 더 낫다. 회를 많이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 버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밑반찬과 야채는 리필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느끼함을 이길 수 없어 2,000원의 근본 있는 김인 양반김을 주문해봤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 아, 예. 방어 김 샌드위치. 나는 이 와중에 또 맛있다.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아 이렇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죠. 이 대게 밥은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무조건 맛있을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밥은 궁금하죠. 그냥 적당히 맛있는 맛? 적당히? 우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소소해요. 소소.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42,000원이요? 와 그래도 42,500원. 어? 42,500원. 아, 네. 내역서 나오죠? 네 나옵니다. 아, 확인. 상차림 3명 맞죠? 결과적으로 3명이 만족감 있는 식사로 총 42,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술 한 병과 밥까지 다 해서도 지난번 노량진 식당보다는 저렴하게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주차권을 받아도 무조건 주차비는 나오는데 저희는 2,000원이 더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나는 너무 좋았는데. 아, 좋았어요.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만족했어요. 아, 만족하셨어요. 아니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나? 네, 왜요? 아니, 노량진하고 비교가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난 것 같지 않아? 아, 일단은 결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저도 딱 느꼈었을 때 그런 체감적인 느낌. 그러니까 네. 여기가 뭐 되게 싸고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노량진에서 너무 바가지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되게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사찰인비랑 찐비 같은 거는 거기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회센터 자체도 가격도 좀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죠. 네, 맞아요. 다 붙어 있고. 붙어 있고, 그치. 그게 너무 좋지. 그게 너무 좋아요. 차라리 좀 비싸게 받더라도 아예 그냥 정차제로 이 집 저 집도 말하는 거 다 틀리고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느낀 게 오늘 일단 26만 4,500원을 썼는데 네. 그러면은 두 당 8만원 정도 그런 얘긴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산시장은 수산시장에 묘미가 있어서 오는 거긴 해. 근데 두 당 8이면 진짜 어디 가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데는 많다는 거. 그렇지,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시 어느 수산시장을 가나 이제 수산시장이 진짜 다 비싸.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 이제 구시장의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장 상인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상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가격 측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